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참고할 만한 육아서가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제목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맘 위에 영어로 맘이라고 써있어요. 읽고 나면 엄마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책이에요. 영어로 된 원제는 Simplicity Parenting이라고 하는데요. 육아에도 단순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육아에도 넘침이 아니라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와 함께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간 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 의자에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죠. 아이가 보채기 시작하면 엄마들의 최고의 무기, 스마트폰을 꺼내든 다음에 뽀로로부터 베이블레이드까지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동영상을 틀어주게 되죠. 한번 틀어주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누구 한 사람이 아이를 안고 식당 안팎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내주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도 사람인지라 밥도 제대로 먹고 싶고 화장실에도 인간적으로 다녀오고 싶은데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라는 이 책은 부모 스스로 이런 기준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최소한의 물건을 소유하면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는 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육아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Simplicity Parenting, 단순화하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순화하기라는 해독제는 그저 물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아이의 정체성 발달은 물론이고 창의력, 집중력, 회복 탄력성 발달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더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육아와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책의 구성을 먼저 소개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아이들의 장난감을 덜어내는 기준, 어떤 장난감을 먼저 버리고 남겨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소개해볼게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킴 존 페인 지음, 이정민 옮김, 골든 어페어. 부모는 당연히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걸맞은 속도로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그 과정을 헤쳐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해요. 이 책에서는 아이의 창의력과 집중력,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발달 환경을 만드는 단순한 육아기법 4단계를 제시해요. 1단계는 집안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하기. 보통 집안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한다고 하면 장난감이나 책,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조명이나 소리, 그리고 감각적인 과부하를 줄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2단계, 가정의 리듬을 더하기. 식사시간, 양치하는 시간, 또 잠드는 시간처럼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아이와 입씨름이 반복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리듬을 더하면 이 시간이 평화로워지고 아이를 보살피는 직관력을 높일 수 있대요. 3단계, 과도하게 돌아가던 스케줄에 휴식할 틈을 마련하기.
일상에 지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차분함과 연결감을 주어서 하루를 편안하게 건너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4단계, 과도한 미디어 노출과 부모의 개입 줄이기.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서 아이의 뇌에 끝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정보와 자극을 차단하고 아이와 부모가 더욱 평온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의 저자인 킴 존 페이는 스트레스 누적 반응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요. 아이들이 약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과도한 경계심, 불안함, 예민함, 회복 탄력성 부족, 충동 조절 부족, 공감 능력 부족, 수용 능력 부족, 이렇게 자신이 가진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스트레스 누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누적 반응은 약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지만 해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이 스트레스 누적 반응으로 분류되는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래서 괴롭다고 말하지만 생활 속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필요해요. 아이의 기분은 시소와 같아서 한쪽 끝이 스트레스로 짓눌리고 무릎이 까지고 친구와 다투고 독감에 걸리더라도 일단 해소되고 나면 다시 전반적인 균형을 되찾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스스로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스트레스는 잠시 불편하겠지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깨닫고 극복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오래 계속될 때예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이겨낼 능력이 부족할 때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거나 해소할 수 없고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해서 재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스트레스 누적 반응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약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게 해소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인 회복력이 저하되면서 집중력과 안정감이 떨어지고 새로움과 변화를 수용하는데 불안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로 가득한 어른들의 생활이 불행하게도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누적 반응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디어가 넘쳐나고 광고가 욕구를 자극하고 멀티태스킹이 필수인 세상이잖아요. 사는 게 너무 복잡하고 정보가 범람하고 늘 시간에 쫓겨요.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환경을 정리해 주어야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누적 반응이 줄어들 수 있는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질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균형 잡힌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본문 중에서 1장, 왜 일상이 단순해야 하는가 중에서 단순화하기의 첫걸음, 환경 정리하기의 힘과 3장에서 장난감을 덜어내는 기준,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저도 장난감을 버리는 일로 아이와 늘 씨름을 하고 사는데요. 이 부분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1장, 왜 일상이 단순해야 하는가? 단순화하기의 첫걸음, 환경 정리하기의 힘. 내가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단순화하기의 네 가지 수칙은 환경 정리하기, 리듬 더하기, 스케줄 줄이기, 어른 세상 걸러내기다.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게 무엇일지 논의한다.
무턱대고 스케줄을 줄이거나 어른의 세상부터 걸러내겠다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경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신들의 삶에 변화가 깃들도록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마리의 부모 역시 내가 권유한 대로 집안 환경부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마리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7살 여자아이로 내가 마리 부모와 처음 만났을 때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참이었다. 이전에 집에서 마리를 돌봐주던 베이비시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는데 하나같이 아이를 통제하기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마리는 말하자면 산만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골칫거리였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도 두 달 만에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정도다. 마리의 부모는 아주 좋은 분들로 언제나 딸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둘 다 전문직으로 일하다 보니 늘 정신없이 바빠서 상담 날짜 잡기도 힘들었다. 나는 먼저 집안의 물리적 환경부터 바꾸기로 결정했다. 마리의 방이 관건이었다. 미국 아이들의 평균 장난감 수가 150개 정도인데 마리는 적어도 그 두 배는 갖고 있었다. 아이 방에는 책도 넘쳤다. 책꽂이에는 책이 가득했고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그냥 쌓여 있었다. 침대에 가려면 수북이 쌓인 책, 옷까지 장난감을 이리저리 피해가야 했다. 부모는 때마다 마리의 방을 치우지만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엉망이 된다고 호소했다. 환경 정리하기에서 집을 치울 때는 대개 서랍장에든 옷장에든 먼저 무더기로 쌓여있는 장난감부터 시작한다. 집안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장난감을 가져다 아이 방 한쪽에 장난감 산을 쌓는다. 그렇게 전부 모은 양을 보고 부모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후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한 손에 들고 담기 시작한다. 내가 쌓여있는 장난감의 절반만 먼저 봉투에 담자고 제안하면 부모들은 버리기 싫은 장난감이 있어 망설인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사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장난감을 선물할 때의 기쁨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어떤 장난감이었는지는 까맣게 잊으셨을 거라고 나는 그들을 안심시킨다. 아이 역시 이 장난감의 존재를 완전히 잊었거나 이미 부품 한두 개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마침내 아이가 오랜 기간 꾸준히 갖고 노는 장난감만 남겨 높이 쌓인 산을 낮은 언덕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대개 복잡하지도 않고 전동기도 달려있지 않다. 그냥 단순한 장난감이다. 지나치게 섬세하거나 복잡해서 딱 정해진 것밖에 못하는 장난감은 아이에게서 상상할 기회를 앗아간다. 한편 아이가 잠잘 때 꼭 챙기는 장난감은 절대 버려선 안 된다. 아무리 끔찍하게 생겨도 협상의 여지가 없다. 그 밖에 건축 장난감처럼 파내고 옮기는 활동적인 장난감과 물감이나 크레파스, 밀랍이나 점토 같은 만들기 재료는 남겨둬야 한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갖고 노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장난감을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더하기도 한다. 밝은 색상의 헝겊 조각, 밧줄, 빨래 집게를 바구니 하나에 가득 채운다. 아이 키에 맞는 책상도 마련하고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도 큰 걸로 하나씩 준비한다. 우리는 마리의 방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커다란 바구니 몇 개 분량의 장난감만 남겨두었다.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한 장난감 중 절반가량은 망가지거나 부품이 사라져 내다 버렸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했다. 창고에 보관한 장난감은 일종의 장난감 도서관을 이루어서 언제든지 다른 장난감으로 바꿔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우리는 책도 똑같이 처리했다. 대다수는 상자에 넣고 라벨을 붙여 창고로 보내고 가장 좋아하는 책 대여섯 권만 마리의 침대 옆 선반에 가지런히 꽂아두었다. 이쯤 되면 마리가 충격에 빠지겠다고 예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아이들의 이런 반응을 수도 없이 봐왔다. 마리는 장난감과 책의 4분의 3 이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넓어진 공간과 그로 인한 자유를 마음껏 즐겼을 뿐이다. 아이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헝겊과 빨래집게로 집을 지었다.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 어떤 날은 베개를, 어떤 날은 책과 인형을 갖고 놀았다. 2주일 동안 매일같이 이 과정을 반복했는데 그동안 진짜 필요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마리는 자신이 다른 집도 지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렇게 만든 집에 책임감도 보였다. 그래서 마리와 엄마는 매일 오후 그날의 작품을 감상한 뒤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게를 빼고 헝겊을 걷어내서 잘 갠 후 다음 날에도 쓸 수 있도록 다시 바구니에 넣었다. 여기까지가 단순화하기의 첫 단계인 환경 정리하기로 실제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한다. 그럼에도 이 첫 과정에서 마리의 방에 일어난 변화는 집 전체와 가족의 일상에 그야말로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가족이 꾸려가는 일상의 공간에 새로운 깨달음이 깃든 것이다. 이는 집 정리가 단순한 집 정리가 아니기에 나타난 결과다. 여기서 집 정리는 아이가 중심이 되는 생활에 의식적으로 다가가는 움직임이다. 그렇다고 가정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로지 어른 중심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채우기의 속도나 규모가 어른에게는 예사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들거나 괴로울 수 있다. 아이는 촉각적 존재다. 자신의 감각에 무척이나 충실해서 뭔가를 보면 만지고 냄새 맡고 가능하면 맛도 보고 던져보고 머리 위에도 올려보고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고 심지어 물속에도 넣어보고 싶어 한다. 이 모든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니 당신은 아이가 자유롭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헬멧끈만 단단히 조여주면 된다. 그런데 아이 주변의 책상, 서랍장, 옷장 등 여기저기가 전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선택할 게 너무 많고 자극제가 너무 많으면 아이의 시간과 주의력은 남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상을 깊이 탐험할 틈과 능력도 잃어버린다. 3장. 환경 정리하기. 사회학자 줄리엣 슈어는 저서 쇼핑하기 위해 태어났다에서 미국 어린이의 경우 매년 평균 70개의 새 장난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장난감은 더 이상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1년 중 언제 사도 이상할 게 없는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장난감이 없는 데가 없다. 한 아빠는 장난감이 이제 장난감 가게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도 있다며 탄식했다. 심지어 아이가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이 장난감으로 둔갑한다. 신발끈에 불이 들어오고 비누가 변신하는가 하면 학용품, 비타민, 반창고에 하나같이 캐릭터가 박혀있다. 책에서 음악이 나오고 옷을 문지르면 향기가 난다. 장난감 업체는 언젠가부터 마케팅 대상에 아이들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이 직접 끌어낸 매출의 규모가 무려 연 2,860억 달러, 약 3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터가 이 같은 결과를 알고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 실제로 아이를 겨냥한 광고 예산이 1983년에 1억 달러에서 현재 160억 달러도 넘는 수준으로 늘었고, 그로 인한 효과도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12살짜리 아이가 알고 있는 브랜드 수가 평균 300에서 400개에 이르는가 하면 4살배기가 매장 선반에서 특정 브랜드를 알아보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소리치면서 사달라고 떼를 쓴다. 광고의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아이에게 더 많이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이 아닌 물건에 의해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비뚤어진 성향을 만들어낸다. 아이의 삶에서는 성인인 우리가 보호자요 책임자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선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도와야 한다. 어줍잖은 선택거리와 가짜 권력으로 넘치지 않게 하면 아이의 유년기를 확장하고 보호할 수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아이가 보고 만지며 노는 장난감 수를 확 줄여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저런 장난감이 아이의 상상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다. 그런 장난감 한 개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10개를 샀을 때는 상상력이 10배 더 좋아져야 한다. 심지어 장난감이 그보다 더 많아지면 그만큼 아이를 더 일깨우고 자극할 수 있을 테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처럼 아이의 상상력을 키우는데 장난감이 필수라고 여기는 부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이 필수 육아용품의 조달을 책임지는 게 부모인 만큼 아이 일에 부모가 관여하는 게 당연하다. 동기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걸 주고 싶은 부모의 뿌리 깊은 욕구에 딱 들어맞는 게 바로 장난감이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순수한 의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고주는 아이의 내면 세계라는 게 오직 장난감에 의해서만 생겨난다고 부모가 믿게 만든다. 장난감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될수록 놀이 역시 상업화돼서 더 이상 아이의 자연스러운 세계가 아니라 어른이 뭔가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세계가 된다. 역설적이게도 넘치는 장난감으로 인해 아이가 순수하게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루한 시간이 줄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루함은 창의력을 끌어내주는 최고의 촉매제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며 낙담한 아이는 뭔가 근사한 걸 시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놀이에 틈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아이가 한숨을 내쉴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을 들이대며 끼어든다면 아이들 스스로 창의적 기질을 시험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장난감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장난감이 적을수록 창의력은 좋아진다. 아이의 상상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특별한 장난감도 많은 장난감도 필요 없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필요한 건 그럴 수 있는 시간뿐이다. 제한 없는 시간과 편안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장난감의 양을 줄일수록 놀이에 심취할 수 있는 아이의 집중력과 역량이 더 커진다. 장난감을 덜어내는 기준. 아이에게 허용할 수 있는 장난감의 수는 몇 개일까? 물론 정답은 없다. 나는 장난감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우라고 독려하는 게 아니다. 18개월 이상 된 아이에게는 적어도 대여섯 개, 많게는 열댓 개는 있어야 한다. 아이가 유독 아끼는 장난감도 필요하고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적절히 섞여 있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은 장난감 개수를 줄여 공간을 확보한 뒤 어떤 장난감을 남기고 어떤 식으로 배합할지 논의해보자. 만약에 집에 장난감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 양부터 눈에 띄게 줄여야 한다. 아이가 집을 비운 시간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버릴 건 버리고 보관할 건 보관하면서 장난감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 결과를 마주한 아이는 장난감 한두 가지를 언급하며 어디 갔는지 물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아이와 함께 작업하려고 한다면 아이가 5살이든 14살이든 아무것도 못 버릴 확률이 높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혹은 오랫동안 갖고 놀지 않았거나 이미 망가진 장난감에 대해서도 아끼는 거라고 반박할 게 분명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작업은 아이가 집에 없을 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무조건 상당량을 갖다 버리는 단계부터 거쳐야 한다. 어디에든 망가졌거나 알아볼 수 없어서 부품이 떨어져 나간 장난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장난감은 모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도록 한다. 버리고 싶은 장난감 중에 멀쩡해서 얼마든지 더 갖고 놀 수 있는 것은 기부하는 게 가장 좋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건 내 아이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난감인가? 아니면 한계가 분명한 장난감인가? 한계가 분명하다는 건 장난감이 너무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아서 주어진 기능에 지나치게 충실하다는 의미다. 장난감이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가? 아니면 아이가 장난감을 변형시키고 조작하면서 꿈을 꿀 수 있는가?
아이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지점은 각 요소를 옮기고 변형시킬 때다. 자연에서 놀 때 개울 바닥에서 건져올린 돌로 산을 쌓고 나뭇가지로 집을 만드는 것처럼 창의력은 사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사물을 옮기고 상상하며 설계하는 힘에 있다. 그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함이야말로 한계가 분명한 장난감과 한계가 없는 장난감의 차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장난감을 줄이는 과정에서 믿고 따라야 할 첫 번째 지침은 바로 장난감의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난감이 너무 많아 질식할 지경이 아닐 때 가진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장난감의 형태가 단순할 때 더 흠뻑 빠질 수 있다. 별 기능 없는 장난감일수록 놀이는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다. 아이의 마음과 장난감 상자를 모범 답안으로 채우려 들지 않는다면 아이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놀이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장난감은 버려라. 체크리스트 10가지. 1. 망가진 장난감. 크든 작든 오래됐든 새것이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이 아닌데 망가졌다면 주저없이 버려라. 2. 아이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 몇 년만 지나면 아이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게 뻔한 장난감은 좋을 게 없다. 장난감 더미를 뒤지다 보면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장난감이 아이가 발달해도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정 캐릭터 장난감이나 TV에 나오는 장난감,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장난감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옷처럼 장난감도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3. 상상의 한계가 분명한 장난감. 장난감 더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 만화책 혹은 TV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플라스틱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장난감이다. 이 장난감은 대체 누구의 상상력을 높이는 것인가? 헐리우드인가? 아이인가? 4. 기능이 많아 툭하면 고장나는 장난감. 불꽃을 발사하고 암석 샘플을 수집하는 로켓 장난감은 아마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특수 기능은 고장나기 십상이다. 게다가 정해진 것밖에 못하는 다른 장난감처럼 이 로켓 역시 놀이에서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역할이 정해진 장난감은 아이의 상상력을 일으키기는커녕 도리어 아사간다. 5. 자극적인 장난감. 번쩍이는 불빛, 기계음, 빠른 속도와 효과음으로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장난감은 아이가 반응을 보이는 자극의 기준을 상당히 높여놓는다. 아이는 훨씬 더 자극적인 일상에 노출된다.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분비되면 아이 몸속의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데 코르티솔은 생성되는 데에도 오래 걸리지만 한번 높아진 수치가 떨어지기까지 더 오래 걸린다. 우리 몸은 진짜 스트레스와 가짜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못해 높은 수치가 지속될 경우 그 원인이 흥미를 위한 자극이었더라도 실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생리학적으로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6. 거슬리거나 불쾌한 장난감. 이미 알다시피 이 항목에 해당되는 장난감이 적지 않다. 크게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불편한 느낌을 주는 장난감이다. 대개는 끔찍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하고 흉측하게 생긴 장난감으로 부모가 보기에도 상당히 거슬린다. 아이가 좋아한다 해도 이런 장난감은 버리는 게 낫다. 7. 내 아이를 앞서 나가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장난감. 장난감 업체의 주장과 달리 아무리 놀라운 최신 장난감이라도 당신의 아이를 더 창의적이고 더 사교적이며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모든 건 아이가 온전히 스스로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 부모와 아이는 더 자유로워진다. 8. 꼭 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하는 장난감. 연구에 따르면 뭔가를 갖기 위해 아이가 조르는 횟수는 평균 8번이지만 50번 넘게 조르는 아이들도 11%나 되었다. 유행에 굴복하는 부모는 새로운 게 등장할 때마다 사줘야 하지만 유행의 흐름에서 발을 뺀 부모는 그럴 필요가 없다. 9. 폭력적인 놀이를 유발하는 장난감. 남자아이는 막대기를 비롯해 어떤 형태의 물건이든 무기로 둔갑시킨다.
무기가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놀다 다치는 아이가 없다면 크게 우려할 건 없다. 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공격용 플라스틱 소총은 차원이 다르다. 이 같은 장난감은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지 않더라도 그 특수성과 구체성으로 인해 폭력을 묵인하고 심지어 미화하는 부작용까지 일으킨다. 10. 똑같은 장난감들.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옆에 또 다른 동물 인형, 친구 인형을 더 사주기 시작하면 이내 새로운 인형들로 뒤덮인다. 돌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다. 블록과 공, 크레파스, 인형 옷과 게임도 여러 개씩 갖고 있을 것이다. 똑같은 장난감 3개가 3배의 기쁨을 선사하는 건 아니다. 한 가지 장난감이 여러 개 있거나 혹은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한다면 좀 더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양으로 줄이자. 오늘은 제가 왜 일상이 단순해야 하는지, 어떻게 장난감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에는 단순화하기를 강조하면서 장난감뿐만 아니라 옷을 정리하거나 책을 정리하는 요령도 들어있고요. 미디어에서 접하는 광고의 양이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빡빡한 스케줄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해요. 지나치게 많은 장난감이 창의력을 억압하듯이 지나치게 스케줄이 많아도 아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능력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부모는 한순간에도 미래와 과거를 오가면서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지만 아이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몰입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서 제 목소리를 찾고 재능과 회복 탄력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하죠. 비료를 많이 뿌리면 오히려 토양이 황폐해진대요. 아이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비료를 뿌려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었는데요. 짧은 방학 기간이지만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마음 편한 시간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